0033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주산업입니다. 대주산업, 은는 1962년 한국축산사료산업의 태동기에 창립하여 50여 년간 배합사료 제조업에 전념해온 동사는 1987년 인천에 일산 약 520톤 규모의 양축사료 생산공장을 가동 오랜 노하우로 축적된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사료 제품을 생산하는 배합사료 전문업체임 종속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남부팜은 2011년 9월 1일 오리 위탁사육을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위탁사육농가와 계약을 통하여 사육을 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배합사료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1962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인천 동구, 충남 장항 및 성안에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사료 시장은 대기업 사료 업체 간의 과다 경쟁 및 농/축협 통합에 따른 시장 점유율 확보로 시장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대시 오리 위탁 사육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남부팜을 보유하고 있으나 오리 가격 상승 등 사업성 악화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임. 재무 대시 동물의약품 첨가제 원료 등의 판매 감소에도 국제 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배합사료 판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지분법 이익 제거, 외환차손 증가로 순이익률은 전년 수준의 정체. 대시 한유구, 산란계의 사육두수 증가가 예상되나 저소, 양돈, 육계 사육두수 감소와 배합사료 시장 내 경쟁 심화로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4월 28일 기준 장마감 대주산업의 시가총액은 82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주산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07위입니다. 대주산업의 상장 주식수는 3539만 2300신주입니다. 대주산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주산업의 퍼은 18.8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9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7.2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4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9배, 194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5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5번지억 원, 26억 원, 5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5번지억 원, 38억 원, 43억 원입니다. 대주산업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2번지 53%이고 유보율은 205.2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1.53이며 전일 대비해서 5.72 더하기 0.2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2.83이며 전일 대비해서 7.38-0.8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주산업의 2023년 4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3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420원보다 100원만큼